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제가 여기 와서 연사로 온 건지 관객으로 온 건지 혼돈돼가지고 너무 강의에 몰입해가지고 제가 뭘 말할까 다 잊어먹었습니다. 저는 그 화학도 이수민입니다. 여러분 화학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고등학교 때 골치 아팠던 과목 중에 하나다 생각됩니까? 아니요? 재밌었어요? 답이 없으시네요. 저도 화학도지만은 화학이 그렇게 재미있는 학문은 아닙니다. 네. 여기 그림 영상 나오죠? 이게 뭐죠? 네,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은 그 아주 오랫도록 강력한 그 무바라크의 철권 독재 정치를 며칠 동안에 무너뜨린 굉장한 그 기구죠. 네. 이 속에 그 케미칼 컨셉, 화학적 원리가 숨겨져 있는 그러한 스마트폰입니다. 무슨 원리일까? 그것이 바로 융합입니다. 융합. 융합 많이 들어봤죠? 네, 융합. 그 중에 하나가 그 예를 들면은 DNA 칩이라고도 하고 바이오 칩이라고도 합니다. 네. 옛날에는 바이오 칩에 뭐 옛날이라고 하면 아주 오래된 년이 아니라 지금 몇 년 전이죠. 이제 실리콘에다가 이제 그 DNA를 융합시키는 기술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DNA 그 DNA를 그 탄소 나노튜브 CNT라고 그러죠. 또 작년에 노벨상 탄 그래핀, 이런 그래핀과 이제 융합하는 기술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게 잘 연구되면은 여러분들의 이제 헬스케어 질병을 진단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그런 기술이 발전될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하면은 이제 또 신용카드 대신 쓸 수 있고, 또 여러분의 그 주민등록증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도 있으면 이런 연구들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탄소 나노 구조체와 DNA를 융합하려면은 거기에 링크가 있어요. 링크. 접촉점, 인터페이스, 이런 링커들이 있어야 DNA와 그 반도체 성을 띄고 있는 그래핀이라든지 탄소 나노튜브하고 연결할 수가 있어요.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은 그 여러분들 그 기름하고 물하고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죠? 섞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기름하고 물에다가 뭘 넣으면 돼요? 비눗물을 넣으면 섞여집니다. 비눗물. 비눗물이 바로 링커입니다. 링커. 물과 기름 안 섞이는 거를 비눗물을 넣어서 두 개를 잡아당겨서 섞이게 하는 그런 링커 역할이 바로 비눗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링커가 반드시 필요한데 링커 역할을 이런 컨퍼런스가 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제가 여기 와서 배사냥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 그 연약한 그 여성이 히말라야 막 가는 거, 그 물티슈 두 장 가지고 목욕을 하시는 그런 얘기를 제가 처음 들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이 테드엑스가 링커로서 역할을 해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이제 화학도로서 이제 지난 인생,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제 제 얘기가 혹시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마음하고 융합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제 지나간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사진 나오죠? 30여 년 전 제가 실명하기 전의 사진입니다. 제가 어떻게 실명을 하고 어떻게 실명을 극복했는가, 그때 제 손을 잡아준 거인들이 누굴까, 이런 얘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디 불 좀 조명이 꺼주실까요? 조명 꺼졌습니까? 제가 안 보여서 잘 몰라요. 꺼졌는지 켜졌는지. 이렇게 불이 꺼진 것처럼 제가 37살 때, 그러니까 1982년에 실명을 했습니다. 1982년 5월이었는데 갑자기 안개가 끼어요. 저녁 때가 되면 눈에. 근데 자고 나면은 아침에 또 괜찮아요. 내가 좀 과로해서 그런가 보다. 푹 쉬면 되겠지 하고 쉬고,
그러면서 며칠을 지났는데 이제는 아침에도 안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나고 눈이 뻑뻑해요. 그런데 새벽에 너무 일찍 나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하고 좀 며칠 지났는데 영 아침에나 저녁에나 안개가 끼고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 점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안과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래요. 녹내장 말기다. 녹내장이라고 하는 거는 눈에 압력이 높아지는 건데 눈에 압력이 높아지면은 눈 맨 뒤에 있는 시신경이 다 죽어 들어가서 이제 안 보이게 되는 거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 들어간 시신경은 다시는 회복이 안 된다.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어두울 때 뭘 할 수 있습니까? 옆에 사람 보입니까? 보여요? 보입니까? 여러분이 이처럼 이런 환경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더구나 과학자가 눈이 안 보이면 과학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때 좀 불 좀 밝혀주세요. 불이 켜졌습니까? 예. 이렇게 이 조명이 들어온 것과 똑같은 새로운 빛이 제 마음 가운데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 집천사 제 아내입니다. 집에서 저를 붙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녹음기 보이죠? 네, 녹음기. 제가 눈은 안 보이는데, 제 눈이 없는데, 시력이 없는데, 아까 깜깜했을 때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제 제 아내가 이 녹음기를 가지고 안 보이는 제 눈과 보이는 제 아내의 눈을 링커로 역할을 해주신 겁니다. 링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정보를 읽어달라고 하면 아내가 녹음기를 놓고 읽습니다. 그리고 그 읽은 내용을 제가 반복해 듣고 생각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책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는 대신에 아내가 읽어준 그 녹음 내용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합니다. 여기 제 방 연구실에 있는 학생 3명이 왔는데 제가 강의를 저 학생들 앞에서 했습니다. 전부 다 암기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강의를 하고 또 이제 그 2학기가 되니까 대학원생들이 저 밑에 와서 석사학위를 하겠다는 거예요. 시각장애인한테 화학을 배워가지고 석사를 받겠다는 거 상상이 됩니까? 안 되죠. 어쨌든 대학원생들이 들어갔습니다. 대학원생들이 결국은 학교에서 저와 함께 연구를 하는 학교 천사가 됐습니다. 학교의 거인, 집의 천사, 집의 거인 두 거인을 만나서 지금까지 제가 지내왔습니다. 제 대학원에 오는 그 대학원생들에게는 저는 반드시 우리 방에 들어오면은 이건 해야 된다. 그건 룰을 정했어요. 요즘에는 이제 가정 헌법이라는 거 있죠, 그죠? 우리 이제 연구실 헌법을 정해놨어요. 학교에는 반드시 8시에 출근해야 된다. 대학원생들이니까 학부생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요즘 젊은 사람들 여러분들 다 밤 몇 시에 주무십니까? 예? 12시, 1시에 주무시죠? 아침에 8시 학교 나오기 좋아요, 나빠요? 굉장히 힘들죠. 8시 와서 뭐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포인트는 제가 이제 그 영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베스트셀러, 영원한 베스트셀러 성경인데 영어로 되어 있는 건데 이 영어가 영어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읽는 아름다운 영어야. 이 영어 이거 가지고 독해력 공부할 테니까 아침 일찍 와. 저는 그 영어를 가르친다는데 초점을 두지 않고 저는 이제 이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성 교육을 시켜보겠다. 그런 의도였죠. 숨은 의도죠. 비밀입니다. 비밀. 제 아내와 저를 연합시킨 것은 녹음기 링커. 대학원생과 저와 연합시킨 것은 영어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시켰어요. 그런데 그 뭐 인성만 좋아서 됩니까? 최 박사님 인성 좋다고 안 뽑아주잖아요. 그죠? 연구소에서. 실력이 있어야 되는 실력. 그런데 저는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최근 나오는 논문들 제가 읽을 수 없잖아요. 또 특별히 이제 화학 쪽에서 이제 케미컬 앱스트랙트라는 게 있어요. 그럼 논문 되기 전에 초록이 나오는데 금방금방 최근 연구들은 동향들을 써준 그런 책인데 그런 책들을 아이들 보고 가지고 오라고 해서 너들 이거 읽어봐. 무슨 뜻인지 알아? 물어보면 애들 잘 모르잖아요. 학생들이. 그럼 그 설명해주면서 디스커션하고 또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을 제가 듣고 이러면서 이제 그 오히려 그냥 눈이 좋은 사람이 대학원생을 지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 교수님과 접촉하고 또 더 자세히 지들이 읽으면서 의문하는 것들을 금방금방 물어보면서 알 수 있으니까 더 애들은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논문도 쓰고 또 연구비도 따고 이러면서 대학원생을 길렀는데 그렇게 저의 그 거인들, 저를 도와준 대학원생들 좀 지금 좀 아쉬워서 작년에 제가 퇴임을 했는데 아쉽습니다. 박사를 한 10명 정도 또 석사를 한 60명 가까이 이렇게 배출했는데 50여 명인데 정확히 56명을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거인들이 다 됐어요. 거인들이 다 됐어요. 저는 이제 거인을 깨운 사람이었습니다. 제목이 거인을 깨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융합으로, 융합 기술이 아니라 융합 영어 바이블로, 융합 녹음기로 거인을 깨운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한 거인은 저도 몰랐어요. 퇴임 후에 알았습니다. 퇴임 후에 알았는데 작년 가을에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제가 신일중학교에 교감이 됐습니다. 그래요. 작년 가을에. 축하한다. 잘 됐다. 그런데 교수님께 진 빚이 있어요. 빚. 그 빚 좀 갚으러 대전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럼 대전에 뭐로 바쁜데 선생님 내려오냐고. 그런데 시간 저도 바쁘고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그러다가 제가 1월 달에 서울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또 전화가 왔어서 그럼 내가 서울 1월 달에 1월 31일 날 서울 방송 때문에 가는데 그때 만나자. 그때 이제 부부가 용산역에 왔어요. 와가지고 용산역 우측에 있는 식당으로 가서 이제 얘기하는데 아니 무슨 빚을 갚겠다는 거냐 그랬더니 얘기가 그거예요. 교수님이 제가 열역학을 가르쳤었는데 열역학 이제 시험을 봤는데 여름방학 때인데 한기말 시험 봤는데 학생들 그 시험 성적이 이제 좀 나쁘면은 원하는 성적 맞고 싶은 때까지 얼마든지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주겠노라. 아이들도 그래서 몇 번 시험 봐요. 어떤 학생은 뭐 한 번 다시 보는 사람도 있고 두 번 보는 사람 있는데 제가 얘기한 이 권태일 교감, 신일중학교 권태일 교감은 서울에서 사는데 무려 여섯 번 그 학생들이니까 그 기차를 타고 대전에 그 당시에 그 완행열차 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완행차 아침에 첫 차를 타고서 와서 시험 보고 올라가서 무려 여섯 번 왔다 갔다 했대요. 그래서 여섯 번 만에 예약점을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끈기를 배운 걸 가지고 신일중학교에 가서 열심히 했더니 교감이 됐노라고 감사하다고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시험을 열어본 것이 거인을 깨운 거구나 하는 느꼈습니다. 예. 그렇게 거인을 깨운 작년 올해 이야기입니다. 또 한 거인은 한남 하이텍의 최만묵 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붙였는데 뭐라고 하냐? 돌팔매 외길 인생 13년. 멋있죠 제목? 어때요? 돌팔매 외길 인생 13년. 우리 한남 하이텍 그 최만묵 사장은 가정이 이렇게 넉넉치 못한 그런 그 당시에는 거인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의 그런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저하고 같이 연구하겠다고 저와 같이 공부하고 싶다고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대학원 박사과정도 들어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을 하겠다고 창업을 컨테이너 박스에서 창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학교에 창업 보육센터라는 것이 있죠. 인큐베이터는 거기에 이제 입주해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어요. 무슨 연구냐 그러면은 그 이제 양면 테이프, 그 양면 테이프인데 그 특별히 이제 그 양면 테이프 가운데서도 그냥 편리하게 쓰는 그 양면 테이프가 아니라 특수 기능을 가진 양면 테이프, 그러니까 열 전도성 양면 테이프, 지금 접착제 일종이죠. 그거의 개발을 같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주면은 그걸 가지고 밤새 실험해. 이 친구는 밤을 낮잠 하는 애예요. 실험해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와요. 그때 제가 도입한 것이, 여러분 플라스틱 하면 어떤 성질이 있어요? 열을 전달해요? 못해요? 열을 막아주는 거지, 열 차단 효과. 그래서 스티로폼 같은 거로 집질 때 넣고서 하면은 그 단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의 고유 특성이 단열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고 싶은 양면 테이프, 특수 테이프는 열을 잘 전하는 테이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IMF 때 그 빚 500만 원 얻어가지고 이제 회사 차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공주의 대지가 10만 평에 그 1년 매출이 그 뭐 그 수백억 대, 정확히 모르겠는데 수백억 대고, 특별히 그 작년에 그 이제 이 양면 테이프의 이 그 골리앗이 있어요. 세계적인 그 다국적 기업. 그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은, 아 무슨 테이프 있잖아요. 무슨 테이프. 그 테이프. 그 테이프. 그 거기가 세계 시장을 다 석권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독일에 또 제가 회사 얘기 안 하겠습니다. 무슨 회사 있어요. 유명한 회사예요. 그 차가 뭐 얼마나 인기 있는지 몰라요. 그 회사가 이 한남 하이테크 그 만든 그 테이프를 이제 사가기로 작년에 그게 길이 열렸어요. 까다로운 걸 다 통과한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제가 깨운 거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거인을 깨운 그것이 얼마나 제가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좋은지 몰라요. 이 거인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거인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거인을 깨우는 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첫 경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처칠 수상이 우리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 요즘 졸업식은 아니에요? 졸업식에 산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졸업 축사인데 Never give up. Never 한 번, Never 두 번, Never 세 번, Never 다섯 번, Never 여섯 번, give up. 전체 일곱 번의 Never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기부합, 희망을 잃지 말아라 하는 명연설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